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? 일본 경제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한국보다 이제 못 살지 않냐. 이부 제 의견과 뭐 같습니다.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. 그런 얘기고. 일본은 지금 1억 2천 명대 인구에다가 출생률도 양호한 편이고 내수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굳이 막 수출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드라마나 커뮤니티 이런 거 봐도 완전히 포기했던 청년들이 다시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이런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. 내수를 예를 들면은 현재의 인구 우리 동네 지금 집 앞에 나가면은 편의점에 보통 3개 뭐 5채 이렇게 있죠. 그건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. 그 인구가 줄었어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 편의점 5채가 유지를 못 하겠죠. 그래서 일본은 최저시급을 그 보수 우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그 임금을 많이 올렸었습니다. 애초부터. 이 최저임금을 보면은 2003년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2,275원이었어요. 우리 월급 70만 원 받을 때입니다. 사회초년생들. 그때에도 일본은 7,247원이었답니다. 물론 소폭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물가든 우리나라 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? 해마다? 2,270원에서 200원씩만 올라간 거예요. 왜냐면은 이 당시 계속 보수 우파 정당이 끌고 갔잖아요. 그리고 올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? 엄청나게 반대하죠. 뭐 자영업자도 굶어 죽는다. 뭐 물가 폭등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이 훨씬 많잖아요, 사실. 그런 사람들이 껌이라도 하나 더사 먹고 어디 삼겹살집이라도 더 가서 이렇게 팔아먹고 해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세금도 내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자들 몇몇이 돈 쓰는 상황이죠. 그래서 내수에 많은 기초를 두고 수출입을 했다 그렇게 보고 일본의 지금 컨텐츠는 세계 수준입니다. 저기 동남아나 중남미도 나루토, 원피스, 귀멸의 칼날 이런 거 보고 캐릭터 그런 거 삽니다.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요타, 뭐 혼다 뭐 이런 거 간간히 볼수 있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미 인프라가 다 있어요.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습니다. 그 지금 빈부격차는 또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게 노인연금액이 일본 청년 임금보다 높다고 합니다. 부동산들도 대부분 노인들이 가지고 있고,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심화돼 있죠. 지방 도시는 거의 다 지금 뭐 망해가고 있고, 한국도 지금 낌새가 있는데 거의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지방 도시도 뭐 통폐합한다 그러고,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벌들이 끌어가는 대로 지금 흘러가는 나라죠. 호호호호.